전산업 생산은 건설업, 관공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가전제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고, 건설 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 관공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1.1%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관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공업 생산은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금속가공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1.4% 증가하였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의 반도체 탑재 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용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금속가공은 금속포장용기, 단조물 등 금속가공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이 줄어 2.8%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로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재고 감소로 0.6%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재고 증가로 4.6%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71.5%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0.2%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으로 보건업이 증가하였고, 금융보험은 은행 및 저축기관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도소매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이 늘어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 부문입니다. 소매 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3.3% 증가로 비교적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가전제품은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화장품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2.4% 증가하였습니다. 소매 업태별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대형마트는 감소하였으나 무점포 소매,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 부문입니다.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및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10.0%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달은 항공기 수익이 전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무선 통신 장비 및 방송 장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및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및 자동차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1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계 수준은 전기업 등 공공 및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등 민간에서 모두 줄어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8.9%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토목 및 건축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2.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 수준은 주택 등 건축에서 감소하였으나 철도, 궤도, 기계 설치 등 토목에서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A노선 민자 사업 2.4조 원이 반영돼서 전년 동월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분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비농림업 취업자 수, 소매 판매액 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액, 관공업 생산
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코스피 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구인 구직 비율,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